아이 잘한다. 일로 오세요. 아이고. 너무 좋아?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애기, 우리 공주. 진지야, 진지야. 그랬어. 밥이 너무 맛있었어.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애기 사랑해요. 옳지 잘하네. 사랑해요. 우리 애기야. 나갈 준비했어요. 오늘도 나갑니다. 아빠의 험난한 식사. 진지야. 콩국수 먹고 포시즌스 데려왔어요. 수유실에 먼저 들렸어요. 기저귀 가리대를 펼쳐놓고 여기에서 진주 기저귀 갈 거예요. 기저귀도 준비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 기저귀 있어가지고 저희 기저귀로 진주야! 포시즌스 호텔 빙수 먹으러 왔어요. 빙수 간단히 설명 좀 도와드릴까요? 네. 빙수 안쪽에는 유기농 우유랑 꿀로 만든 얼음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베리콤포트 등이 들어있고, 우리가 각종 시즈널 베리랑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있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네. 이제 사이드는 기호에 맞게 곁들여 드시면 되시는데, 그래놀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중에 그래놀라가 좀 더 딱딱하게 만든 수제 그래놀라입니다. 넣으면 이제 금방 눅눅해질 수 있어서 이제 좀 빨리 넣어서 드셔야지 좀 적당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놀랬어. 놀랬어?
키티야. 키친 키티야. 집에 가는 길에 테슬라 신사 스토어에 들렸어요. 친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 김밥도 사오시고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오셨다. 아이 행복해라. 아이고 조심해야지.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은 또 얼마나 행복하려나. 이따, 자. 엄마다. 그림 볼 거야? 야, 진주 발바닥이다. 진주 발바닥. 진주 발바닥. 아샬라샬라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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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돈가스랑. 시어머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카레, 그리고 어저께 우리 시어머님께서 통영에서 구매해서 가져오신 홍합? 홍합 미역국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선물이 도착했어요. 사실 주말에 남편 통해서 받았는데 주말에는 진주 육아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간직했다가 고이고이 소중하게 열어보려고. 이제야 열어보는 엔젤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인연은 인연인 게 이번에 새롭게 남편 회사와 같이 일하게 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 저희 구독자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엔젤님.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정말 엄청 신기하지 않으세요? 두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진주 선물을 남편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두근두근 아껴두었던 편지 드디어 열어봅니다. 소중하게 편지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편지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제가 임신을 해서 약간 호르몬이 고장이 났나봐요. 막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진주가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자고 있어가지고 혼자서 훌쩍훌쩍거리면서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예쁜데요? 진짜 우와 정말 저랑 취향이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대박. 진짜 너무 예뻐요. 우와. 사이즈도 찰떡. 너무너무 소중해서 박스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고이고이 접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뿅 하고 편지가 하나 더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말로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제 마음을 다 담고 싶은데 진주가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막 소곤소곤 해야 돼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 눕혀놓고 혼자서 방에 들어왔어요. 남편 통해서 들었었는데 우리 엔젤님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또 다른 우리 엔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으면서 힐링하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같아요. 저도 사실 영상 올리고 우리 엔젤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으면서 사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막 댓글 다 달아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읽으면서 혼자서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또 이번에 아이디가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링크 같은 그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자주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알아보겠더라고요. 막 보면서 아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랬군요 혼자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엔젤님들도 그러시구나. 역시 저희는 비슷한 결을 가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인가봐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저의 행복함이 느껴지시나요? 응? 잘 자고 일어나서 누구한테 전화해요? 엔젤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주말에 그거 입고 나가자. 그거 입고 나가자. 미역국이랑 장어, 충무김밥.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해초류 같은데? 이것도 어머님께서 사오셔가지고 이모님이 반찬을 만들어주셨어요. 집이 지금 이게 얼마에 판매되고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에요. 정확하게는 네. 모르는데 700 정도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그쵸? 200만 원 차이가.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 열면 이제 전체 조명 들어오는 네, 조명. 거. 이 조명이랑 네. 이 선반만 좀 틀려요. 오늘 들어온 샴페인은 요즘 저의 최애 샴페인 앙리지로예요. 총 60병 들어왔어요. 이번에 앙리지로 PR을 100병을 주문했어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샴페인이 있을 건데 저는 이게 가격 대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진주가 성인이 돼서도 같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마시고 싶은 샴페인이라서 많이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와인 셀러도 유로카브라는 와인 셀러로 하나 더 주문했어요. 총 200병에서 220병 정도 들어가는데 샴페인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레드와인 기준이라서
악리지로 PR은 1625년도부터 포도를 재배한 상파뉴에서 가장 오래된 하우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주 품종은 샤도네이와 피노누아예요. 예전에 조조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입고가 됐으니까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악리지로 하우스는 오크통이 정말 진심인 하우스인데 오크통에 사용되는 나뭇가지도 직접 관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맛은 전반적으로 잘 익은 사과 향이 많이 나고 시트러스, 살구, 견과류 같은 맛이 많이 나요. 악리지로 PR은 여기 나와 있듯이 1990년부터 2018년도까지 생산된 포도 중에서 이제 괜찮은 이제 포도들로 이제 브랜딩한 샴페인이고 이번에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의 악리지로 푸드센이 이제 공식 와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악리지로 PR은 국내에서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고 아직 국내에 많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와인을 담당해주는 그 와인 담당자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고 주변에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마셔봤는데 다들 올해 샴페인이라고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버트 파커라는 정말 유명한 와인 평론가가 샴페인 하우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하우스이고 악리지로는 보통 숙성을 7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제가 사랑에 빠진 제 최애 샴페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내년에 출산하면 아내하고 좋은 이제 맛있는 식당 예약해서 아내와 같이 한 잔씩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사두고 마시다 보면 주변에서 한 5병, 10병 이렇게 달라고 하는 지인이 있어요. 이 와인이 아시다시피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인들이니까 오른 가격이 아닌 샀던 가격으로 착한 가격에 그대로 서로 이렇게 쉐어하기도 해요. 오늘 60병 들어왔는데 또 다음에 한 20병인가 들어오고 또 열 몇 병인가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리지로 말고도 뭐 코시드르이나 그리고 크리스탈 그리고 제가 샴페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레드 와인도 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맛있게 마실 수 있어서 레드 와인들도 이것저것 많이 주문했어요. 오늘 구매한 와인 가격은 약 2,100만원이에요. 이것저것 주문한 것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에요. 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아는 선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